우리 배고파. 과자 먹자. 먹을 거 사러 갑시다. 좋아요. 먹자. 가자. 가자. 이거 어때? 나 이거 좋아해. 좋아요. 어, 좋아요. 야, 보기 못돼. 여기서 담을까요? 네. 날씨 너무 좋다. 그니까. 우리 간식 먹으면서 얘기 좀 하다 할까요? 좋아. 너무 좋아. 맛있겠다. 먹어볼 거야. 오랜만에 먹어, 이거. 맛있어. 응. 맛있어요? 응. 우리 오늘 진짜 진짜 오랜만에 휴식이잖아요. 맞아요. 아니, 퀸다운 하면서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캐쳐 아이, 캐쳐 아이! 안녕하세요, 캠프라입니다. 그때 겨울이었는데 롱패딩 입고 있었는데. 야, 겨울이랑 봄을 함께 했네.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 저 봄에 진짜 잘 어울리는 노래 있는데 들어볼래요? 봄에 어울리는 거? 자, 들어봐요. 그대여 봄이다. 이거지, 봄은. 그쵸? 이거 봄만 되면은 순위에 다시 오르잖아. 맞아요. 아, 진짜? 진짜. 한국에서 인기 진짜 많아. 히카루가 자주 듣는 노래 뭐야? 자주 듣는 노래요? 응. 플레이리스트 알려줘요. 좀 힙합한 거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이거 스포티파이, 이거 내가 처음 플레이리스트인데. 공유해주세요. 공유해줄게. Air Drop the Beat. 오, 아, 신기해. 어떻게 가? 봤어, 수락하니까 왔어. 히카루. 와, 그러네? 히카루 이런 노래 좋아하는구나. 랩! 랩! 까미나 놓지 마, 혹시나 누가 나 막아도 아마 거 브르르 램보. 아, 좋다. 뿌리부터 히카루가 좋아하는 엄브렐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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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가사 보면서 해야지. 영혼에 엄브렐라 엘라 워워워. 저 미카사 파도 무엇밖에 못해. 경쟁 뻔해 1위. 근데 그거 알아요? 우리 플레이리스트 밑에 보면은 자기 취향에 잘 맞는 거 같은 걸 소개시켜준대요. 진짜? 응. 비슷한 노래들. 완전 내 스타일 노래가 많이 나와. 좋아하는 아티스트 설정하는 거에서 아리아나 그란데님 설정해놨던 관련된 노래가 다 나와. 진짜? 플레이리스트. 와, 대박. 생겼어. 우와. 내가 몰랐던 노래들도 막 있어서 좋아. 저 이것도 있어요. 추천 노래 펄 있어? 네, 언니들. 제가 케플러 노래를 이렇게 짜라락 해놓으니까 펄 떴어요. 그러네? 케비지. 나만을 위한 단톡 공연. 으아. 그만. 그만.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는 파이널을 위해서 각자 흩어져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실원이가 저기 보컬룸에서 혼자 연습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제가 습격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고씨. 연습한다고 와서 왔는데 그 효린 선배님의 Touch My Body를 듣고 계시면 어떡해요? 지금은 또 좋은 노래라고. 지금 연습하고 계신다고 들어서 왔는데. 아, 좋은 노래를 어떡해. 시로 짱풀리. 시로 짱풀리. 아, 케플러 엄청 많네. 이 노래 알아요? 너도 알아? 알죠. 비밀? 어. 진짜? 태연 선배님 비밀 너무 진짜 좋죠. 너 커버해주면 안 돼, 이거? 커버해주면 안 돼, 이거? 이거 지금? 어. 여기서? 여기서. 보컬실이잖아. 지난 날들이 떠올라. 왜 그리 아팠던 걸까? Yeah, yeah. 떠나가버린 기억과 흩어진 추억에 낯선 세상이 힘을 겨울 때 And there's you 어질러진 내 마음속에 Oh, it's you 감춰왔던
비밀을 찾게 해. 어떤 다수. 와. 노래 너무 좋아요. 이 노래를 알다니. 플레이리스트 취향 얼마나 오케이, 맞는지 오케이. 한번 보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초대할 수 있구나. 어, 받아주면 아, 우와. 너 거가 이게 들어올 거야. 우와. 신기하지? 오, 오. 취향이 76% 일치한대요. 많은 거 아니야? 네. 우와 신기하다. 내가 좋아하는 우와. 노래 진짜 많다. 엄청 많다. 괜찮은데? 우와. 오. 괜찮은데? 오. 그럼 이렇게 하면은 다른 멤버들이랑 다 같이 할 수 있겠다. 맞아. 10명까지 할 수 있으니까. 맞아, 맞아. 나만의 띵곡인데 언니가 모르는 곡도 언니가 들을 수 있겠다. 그치. 이거 태연 선배님 일본 아, 앨범에 진짜? 있는 곡인데 이 노래 진짜 좋아. 아, 너무 좋다. 노래 좋죠. 내가 진짜 좋아하는 효리 선배님 노래. 오, 오케이.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케이 내 거에도 넣는다. 좋아. 내 거에도 넣는다. 76% 취향이 역시. 아니 근데 우리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아, 아 맞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아 맞다. 여수로 가야 돼. 여수 가야 돼.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케줄 끝나고 지금 연습실로 갑니다. 다들 뭐 하고 있어요? 직캠을 보고 있습니다. 누구 내 직캠? 제 직캠이요. 쇼핑 뭐 하고 있어요? 저 한국어 공부 중이에요. 네, 영훈님 뭐 하고 있어요? 위대한 순간은 위대한 기회로부터 탄생한대요, 여러분. 아, 책을 읽고 책 읽고 계신 아, 거예요? 이제. 원래 저 책 읽고 다니잖아요. 와, 몰랐어. 아니 일단 저희가 3차 경연을 했잖아요. 맞아요. 모두 너무 고생했어. 레전드 자리 하나 나왔잖아. 맞아, 영훈이의 레전드 자리. 세상의 끝이라도 따라갈게. 어떻게 그 타이밍에서 바로 그러니까요. 맞죠? 안 그래도 제 플레이리스트에 나비소녀가 있거든요. 제가 요즘 너무 즐겨 듣고 있어서 노래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아, 네, 지금 제가 아니요 해야 해요. 아니요 해야 해요.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제가 눈이 건조해가지고. 이거 어디서 났어? 아, 또 언제 준비했어? 보고 싶어서. 네, 널 위해서 준비했어. 준비했어. 감자 잡고. 세상의 끝이라도 따라갈게. 와. 아! 와, 좋아. 다시 안 보여줄 거야. 흘러내릴 것 같은데? 빵댕이 어쩔 거야. 하이! 언니 갔다 왔어요? 스케줄. 영훈이 개인기 하나 만들었잖아. 야, 어른이 이거 아니야, 좀. 노래 틀어봐. 아, 네 아이패드 높잖아. 있어. 아, 빨리, 빨리. 아, 제발! 이거 아이패드가 차에 있지만 이게 커넥트 기능이라고. 아이패드랑 연결돼서 바로 제가 그 부분부터 틀 수가 있어서 이제 영은이의 개인기를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저요, 저. 진짜. 빨리 온다, 빨리. 어? 아니야, 안 돼, 이게 아니야. 이거 아니었어. 넣고 있어, 넣고 있어. 진짜 레전드였어. 영훈아 너 이제 인공 눈물 가지고 다녀라. 필요해. 내가 이거 기사를 봤어. 케플러 킹덤2 티저 따 표정 연기 퍼포먼스 더 포인 펄. 펄 노래 한번 들어볼까? 좋아요. 언니도 이 앱으로 들어요? 그럼. 이게 전 세계에서 들을 수 있는 음원 서비스 앱이거든. 여기서 킹덤 노래들을 다 들을 수 있어. 우와. 뭐 대박인 건 뭔지 알아? K-POP 대표 플레이리스트가 있대. 대박. 아, 유명한 노래 다 있다. 그러니까 유명한 노래 다 있어요. 여기에 커버 사진이 이렇게 있어. 킹덤2 최종 우승자가 여기 커버 모델이 된다는 거야. 와. 와.
우리가 나왔으면 좋겠다. 좋겠다. 제발.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해야죠. 가능 가능. 그러면 헐 들어볼까요? 네. 그래. 오케이. 들어볼게요. 오케이. 고마워. Catch your eye, catch your mind. 안녕하세요, 캠플라입니다. 스포티파이에 킹덤2 음원을 들을 수 있는 플레이리스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들어보세요.